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잠언 30장 2절에서 3절. 아굴은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지함을 깨달은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은 다른 사람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신다. 이방의 현자들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했지만 아굴은 자신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고 고백한다. 아굴이 이 글을 쓸 때 그는 주변에서 인정받는 공인된 지혜자였으며 이디엘과 우월과 같은 훌륭한 제자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깊이 성찰해보고 나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만에 빠져서 자신이 남들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멸시하며 충고하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잘 알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거룩한 지혜를 구하게 된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한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게 되겠는지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과 지혜를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